로마서 5장, 5장이 21절까지 있는데 11절까지 있는데 다 봉독할 수는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비차 전하고 들 때 잘 박힌 모처럼 제자 회중이 스승의 채찍처럼 임하는 시한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아래치하다 잠시 전부 없다 보니까 14개 중에 11개를 2주여 전에 한꺼번에 뽑고 염증 치료하고 뼈 이식하고 꼭 다 꿰맸다가 지난주에 풀었는데 올해 지금이 이제 딱 12월 내일이 말일이죠. 6개월 6월 말이라 소천하신 어머님이 생각나네요. 어머님 모습이랑 제가 이가 없다 보니까 비슷한데 또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매일 밤 가서 아버님 옆에 또 뒷방에서 잔 적이 있는데 요 사이는 이틀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네 번 가서 또 자러 갑니다. 오늘 금요일도 끝나고 10시 반에 또 아버님 곁으로 자고 내일은 새벽예배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자 말씀 오늘 1장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3절에 즐거워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11절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도 하신 적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사 형통이다.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말씀하실 때 5장 3절에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환인연소라고 말씀드리죠. 귀뚜라미 연소, 경동보일러 연소, 린나이 가스보일러 연소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인연소를 드리는 저 여러분들 때 화평을 누릴 줄 믿습니다.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룬다. 환인연소 하나님 안에서 연소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오늘 6장, 5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사 그분으로 인하여 화평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족과 가족 간에 원수가 있을 거라고 나는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지금 연약할 때입니까? 터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인쳐주셨다고 그러죠.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과 멀리하며 우리는 죄의 투성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의 삭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트에 갔는데 영희 어머니가 마트에 갔는데 철수 어머니를 만났어요. 철수 어머니는 10여만 원어치 많은 물건을 생필품을 샀습니다. 영희 어머니는 간단한 거 참치캔 하나 사러 갔다 왔는데 갔는데 철수 어머니가 영희 어머니 참치캔을 다 계산해 주셨어요. 계산대에서 만났는데 10여만 원어치를 산 철수 어머니가 한 4, 5천 원어치를 산 영희 엄마 참치캔 하나를 계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희 어머니는 그냥 나올 수가 있죠. 삑소리 찍히지 않고 하나님 우리 죄의 삭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올 한 해 달려왔습니다. 내년도 달려갑시다. 그분을 믿고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독생 성자를 통하여 화목해 주신 화평케 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간구해 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올 한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18시간 19시간 1분 남았네요. 계산해 보니까 오늘 7시간 1분 남았고 내일 12시 24시간 남았으니까 31시간 1분 남았어요. 31시간 1분 남았습니다. 오늘 올 한해 잘
진행왔는지 한번 돌아보며 내년도를 계획합시다. 지킬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부담되게 계획을 세워서 그분께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을 통하여 생명의 면류가 계시록 2장 10절, 영광의 면류가 베드로후서 5장 4절, 의의 면류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아멘.